매년 1월 1일 전 세계 1억 명의 시청자를 TV 앞으로 불러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십 경기인데요. 때문에 각 업체마다 슈퍼볼 광고권을 따기 위해 유무로 양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30초에 50억 원을 배팅하는 머니게임. 그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건 자동차 광고인데요. 올해도 독일의 슈퍼카와 일본의 세단, 그리고 우리나라 K사 자동차 등 총 6개 자동차 회사가 슈퍼볼 광고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국산 K사의 광고입니다. K사의 자동차 광고에는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이 K사의 가족형 SUV S자동차를 타고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각종 슈퍼카와 스포츠카만 몰던 제임스 본드가 패밀리카를 탄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번 광고의 컨셉트인 겁니다. 아무리 기고 날던 제임스 본드도 나이 먹으면 스포츠카보다는 패밀리카가 제격이라는 거죠. 2015 슈퍼볼 챔피언십에 등장한 이색 자동차 광고, 독일 슈퍼카 브랜드 비사의 광고도 있습니다. 이소부아인 코끼와 거북이를 각색한 코믹 광고로, 달리기 경주에서 토끼에게 뒤쳐졌던 거북이가 비사 스포츠카를 타고 토끼를 앞지른다는 내용인데요.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거북이처럼 비사 스포츠카를 탈 수 있다는 회사의 자긍심을 잘 표현한 광고라며 광고업계에서 호평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요즘 광고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노인과 유머를 조합해 관심을 모은 광고도 있는데, 독일 비사의 광고입니다. 광고에는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예전 아나운서들이 등장을 해서 1990년대 처음 등장한 인터넷이 지금 익숙해졌듯 비사의 전기차가 익숙해질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1971년 국내 H사가 미국 F자동차의 기술을 이용해 조립 생산한 준중형 세단 뉴코티나의 신차 발표 현장에선 일제 소란이 펼쳐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동차가 너무도 멋져서냐? 아닙니다. 뉴코티나 자동차와 함께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였던 용녀 선우용녀와 함께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동차는 남성의 전유물로 상징되는 당시로서는 중대 사건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미녀의 조합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992년 H사의 대표 중형 고급 세단 뉴 그랜저 신차 발표회에 배우 김희애가 등장했고요. 같은 해 K사 세피아 자동차 모델로 체시라가 기용됐죠. 또 지금 K사의 전신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1994년 경트럭 타우너 모델로 고 최진실을 내세웠는데요. 이후 고 최진실은 이때 인연을 계기로 K사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무료로 모델을 서기도 했답니다. 점차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광고 모델도 미녀들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기용되기 시작했는데요. 1995년 H사의 소형차 엑센트 광고에는 미국 NBA의 최단신 선수 타이런 모거스가 등장했고요. 현 한국 G사의 전신인 D사의 1993년 광고에는 당시 사장이었던 김태구 전 사장이 요즘 D자동차 타보셨습니까? 라는 멘트와 함께 등장해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 최근 자동차 광고계의 판도는 편당 수십억 원의 광고 출연료를 받지만 그만큼 몸값 톡톡히 하는 한류 스타들이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 국산 자동차 업체 H사와 K사에서는 최고의 한류 스타 김수현과 이민호를 내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김수현이 모델인 H사의 지난해 중국 시장 점유율 7%, 이는 H사가 중국에 진출한 지 11년 만에 연간 100만 대 판매를 처음 돌파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모든 성과가 김수현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한류의 힘이 대단합니다. 없습니다. 한번 제안은 받은 적 있어요. 아, 실제로. 근데 그 당시 이제 출연료 제안금은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진짜로. 나 개인적으로 나한테. 하지만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우리는 항상 정도를 걸어갑니다. 화려한 한류 스타가 나와도 광고 자체를 잘 만들어야 홍보 효과가 있는 법.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상용도 못하고 사라진 자동차 광고들. 먼저 네덜란드 방송에서 상영 금지 조치를 당한 국산 H사의 V자동차 광고인데요. 광고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타던 여자가 우측으로 내리다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는데, 반면에 V자동차를 타던 또 다른 여성은 V자동차가 3도어인 관계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 사고를 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의 사고 장면 묘사가 공포영화를 반복할 만큼 너무 무시무시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네덜란드 방송사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상영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산 H사 자동차 광고는 호주에서도 한 차례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향 금지 이유가 과연 합당한 건지 내용이 좀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광고에는 두 살배기 아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아기는 침대를 빠져나와 자동차 키를 들고 H4 S 자동차를 타고 유유히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하던 어여쁜 여자아기를 만나 그를 태우고 바닷가로 질주한다는 내용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올해 광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 호주에서는 수많은 애기 엄마들의 항의가 빗발친 거죠. 이유는 바로 아기가 광고를 보고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두 살짜리 아기가 광고를 따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V 광고 보면 여자가 또 많이 나와요. 은근히. 지면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상상을 자극하는 거야. 그걸 봐 사실 1960년대 미국의 포드가 제일 먼저 여자를 등장시켰다고. 여자를. 그때부터 자동차 광고에 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게 된 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광고 카피가 당신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이 차를 사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터쇼든 뭐든 무조건 자동차는 여자가 나와. 지금도 자동차 회사 신차 발표할 때 항상 여자 모델 세웁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고 자 네? 갑시다. 잘만 활용하면 30초의 기적이지만 자칫 잘못 만들면 쪽박을 면치 못하는 자동차 광고. 광고 때문에 울고 웃는 자동차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먼저 일명 프라도 사건으로 불리는 일본 T사의 중국 내 자동차 광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3년 일본 T사는 중국 SU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프라도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중국 시장에 내놓으면서 독특한 내용의 신문 지명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달리는 프라도의 사자 석상이 경례를 하는 그림과 함께 프라도, 동경에 마지 않는다. 라는 카피를 기재한 거죠. 여기에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징하는 석사자가 일본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건 중국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격분했고 석사자가 프라도 자동차를 내리찍는 그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배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륙의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거죠. 결국 일본 T사는 중국에 공개 사과를 하고 광고가 실린 신문을 전량수거해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광고 덕분에 기사 회생한 자동차도 있습니다. 히틀러 집권 당시 스테판 포르쉐 박사에 탄생한 오리지널 비틀 자동차가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미국의 자동차가 유행해 비틀처럼 작고 저렴한 자동차를 세계 시장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V사는 비틀의 경제성을 전면에 내세운 Think Small이라는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신문, TV, 극장에 할 것 없이 광고를 무자비하게 상영,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는데요. 덕분에 독일 V사 오리지널 비틀 모델은 1978년 단종이 될 때까지 42년간 단일 차종으로는 모두 1,927만 대라는 성공 신화를 이룩했습니다.